GS 그룹에서 이렇게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이런 뭐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뭐 대가성이나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마이크 안 들어오시죠? 저희들이 다른 그룹들이 내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셨는지 대가성을 갖고 하셨는지 아니 물었습니다. 대가성 갖고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다른 그룹에도 하니까 예. 예. 우리 주진영 참고인 그 아까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셨다 그랬는데 이런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위원장님 경고를 정인 주세요. 참고인으로 채택되어져 저희는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참고인이기 때문에 만큼 꼭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어보시죠. 예. 자, 질의 계속 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아니요, 질문하시지 질문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심한데요? 그 정인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자리하신 이상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으면은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완영 의원 질의 계속해 주세요. 허락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자, 질문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나가세요. 자, 정인 참고인 나가세요. 참고인 네, 퇴장시켜 주십시오. 참고인 퇴장시켜. 답변 아니 정인도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퇴장시켜도 됩니다. 자, 아니 예의가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옹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정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상 우리 위원회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완영 의원 질의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는 시정받아야 합니다. 참고인, 다시 이완영 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자. 아니, 의원 질의하는데 왜 의원이 간섭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질문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저런 자세로 어떻게 답변을 듣습니까? 내가 죄 지었다 그랬어요? 내가 죄 지었다 그랬냐고요? 자, 위원님들. 위원장님 경고해 자,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만일 정의로 채택된 정인들께서 저런 답변하시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에 대해서도 이완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그렇지만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고 대묻는 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위원장 의원 질의 계속하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질문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반 좋아요. 다른 반 제일 좀 나가라. 자, 그래서 자, 그만하세요. 제 자, 박영선 의원, 안민석 의원, 예, 질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아니, 본인이 나간다고 하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안 해요. 나간다고 한 거는 장본인이 먼저 나간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렇게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위원님들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영 의원께서 계속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의 답변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저는 다시 물어보시면 자,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잠깐 계세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최강희 사장님, 아까 말 우리 참 훌륭한 인격으로 우리 모든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런 명망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그 연임을 못하시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장장 11쪽에 A4에 11쪽에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반페이지 정도만 제가 읽어서 제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뭐 저 그 홍한선 교체권으로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건데 예. 제가 말씀으로만 간단히 주세요. 예, 월권과 제가. 항명회를 했다는 글로 해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예. 근데 그게 월권을 한 일도 없고 항명을 한 일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다른 질문하고 예. 마지막 예.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장님의 인격으로 봐서 뭐 월권이나 항명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오늘 이 청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앞서 우리 그룹 회장님들에게 제발 이제는 투자도 늘려주시고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지금 구미에 삼성전자가 참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베트남으로 다 많이 나갔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예? 네. 예. 자, 아까 제가 베트남에 간 거 한 3분의 1만 다시 구미로 오든 한국으로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어떠세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외국 투자보다는 우리 국내 투자를 확실하게 늘리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또 공장도 공장이지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에 이어 마음가짐을 달리 하시는 거죠? 네. 예. 우리 최태훈 회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제가 늘 이래 기업분들한테 투자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 데가 있으면 왜 투자를 안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참 수익이 나는 사업을 우리 참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만들어주면 우리 재벌회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고 우리 그룹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태원 회장님. 이제 내년 이후로는 좀 더 국내 투자 일자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각오를 좀 피력해 주십시오. 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실업자가 많은지 아세요? 그 숫자 개념 없으시죠? 그 부모님들은 학비 대고 학생은 스펙 쌓고 피눈물 나게 공부를 하고 실력은 있지만 일자리 그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재벌 회사는 연관 산업이 많습니다. 또 중소기업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신동민 회장님 제가 아까 앞서 질의에서 국내 투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느 분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런 기조 하에서 특히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더욱더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국내 투자를 더 늘리고 예. 좀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우리는 많이 투자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예. 특히 그 마트나 그 슈퍼나 그리고 쇼핑센터의 주점 규제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규제 완화를 좀 더 해주셨으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 규제 완화는 저희들에게 회사에서 주십시오. 국회나 정부가 앞서서 규제 완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